정석중 개기학은 이제 아주 뭐 중요하니까 한번 잘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5페이지에서 이제 쭉 중간 아래 보시면 이제 문제 아래 2번. 자, 여기서 뭐 별표 3개를 반드시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은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전속중 개기학, 한 집에다가 전쪽으로 속하게 한다. 한 집에다만 맡긴다. 요게 전속중 개기학.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없을 정도로 전속으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친해졌을 때 옆집 안 가고 그냥 전담으로 당신한테 맡길게. 우리 개업공사 입장에서는 전속 같은 것은 꼭 한번 여러 집으로 한번 확보해놓게 되면은 거기서도 중개계약이 막 나올 겁니다. 막 옆집 안 가고 한 집에다가 맡겨놓을 거니까 잘하고 또 친해지면은 알았어. 다른 집 안 맡기고 당신한테만 맡길게. 요게 이제 전속 중개계약이 될 겁니다. 근데 전속은 왼쪽에 있는 여러 집을 가는 것보다도 여기는 더 확실하게 빨리 착수하니까 매매계약을 바로 또는 전세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빠른 게 전속입니다. 막 여기저기 막 맡겨놓는 거 누구도 신경을 아예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은 아예 단점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전속은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다른 나라 쪽에서는 전속으로 정말 많이 합니다. 한 집에다 맡기고 딴 집 안 갈게. 당신이 좀 신경 좀 많이 써줘. 이런 게 바로 전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까지 전속 중개계약은 장점이 많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장점이 많지만은 약속은 지켜라.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시킵니다. 여기서 최소한 업무정지나 심하면 등록취소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2번에서 이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다 3개월 서식에도 나옵니다. 근데 저 3개월 정말 6개월로 많이 바꿔서 시험 문제에 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 아무 소리 안 하면 3개월 그리고 이제 3개월보다 길거나 짧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야, 무조건 3개월이다 그러면 X다. 얼마든지 1개월로 6개월로 연장이나 단축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축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단축된다 이런 소리도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뭐 6개월로 하면 3개월로 단축된다? 아니다. 서로 알아서 하기다. 기간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전속 개업 공유사 이제 의무가 뭐 여기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자, 먼저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오자마자 해야 될 게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되고요. 앞쪽 뒤쪽 서식이 있습니다. 좀 이따 바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공개하세요. 자, 실무에 가서 이제 서식을 보게 될 겁니다. 공개. 여기서 이제 밖에다가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전속중개계약도 안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집에다 맡겨주니까 오히려 더 신경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놓으라고 밖에다가. 그럼 네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보고 하게 그입니다. 이게 이제 공개 의무고요. 그리고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지 말라. 내지 말고 신문에 내지 말고 그냥 하자.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억가심정으로 비공개 요청에 불응하고 내놓냐고. 이 두 가지는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개 안 하거나 하지 말라니까 청개구리처럼 했을 때 당하는 사람 얼마나 충격이 크겠냐고. 그러니까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공개를 했으면 공개 내용을 좀 이따 7가지 볼 건데 공개 내용도 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아주 골치 아픈 의무가 꽤나 많다는 겁니다. 보수는 받을 게 확실한데 이걸 해마러 하면서 고민을 좀 하게 생겼습니다. 네 번째 당연하겠죠. 거짓으로 공개하면 되겠냐고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소나 성명 같은 것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5번 같은 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뭐 주소 성명 공개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 뭐 좋은 거라고 누구 누구네 땅 팔고 집 팔고 여기 떠난다네 이런 소리가 왜 나오겠냐고 입니다. 주소 성명 같은 것은 공개를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당하고 싶니 이럴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는 업무를 거기 문장을 잘 보실까요?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통지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2주일마다 거의 잊어먹을 만하면은 2주일마다 한 번씩은 문서로서 통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통보도 언제 하나요? 이것도 아주 자주 냈었습니다. 일주일 말고 2주일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거래가 다 끝나면요. 이제 아무짝이나 쓸모가 없으니까 정보를 삭제를 하세요. 아까 이번에 정보 공개한 게 있잖아요. 인터넷에 계속 나와 있을 겁니다. 빨리 삭제하라는 겁니다. 그럼 삭제할 사람이 누구냐? 거래 정보 사업자.
자, 요거 이제 뒷장에 보면은 그러죠. 뭐 사업자가 또 있습니다. 지금 박스에 있네요. 그러죠. 뭐 사업자한테 통보 중개의뢰 말고 요겁니다. 좀 이따 바로 설명 드려볼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을 해서 보존을 하고, 근데 몇 년 동안 보존한다? 3년. 정말 아주 시험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맨날 시험장가 뭐 5년 이렇게 속입니다.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업번, 니은번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근데 이제 니은번에서도 우리 시험문제 나왔었던 게 서명 미시 아니라 서명 또는,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 자, 서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 미시 아니라 서명 또는 날입니다. 라고 이제 또는 정말 동그라미 한번 잘 해놓으시고, 및 X, 서명 및 X 한번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정리를 안 해놓으면 정말 나중에 시험장 봤을 때 답이 정말 없다고. 자, 시간 빼앗기고 결국 틀리고 그러면 정말 억울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공개하세요. 공개 안 하게 되면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신 하기 싫으면 밖에다가 내놔. 다른 사람이라도 하게 됩니다. 이제 공개하게 되면 내가 양타 쳐야지 쌍방한테 다 받으려고 아주 착수를 신속하게 하고 빨리 사람 붙여서 얼른 계약서 혼자서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번쩍 들 거다. 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은 근데 며칠 이내냐고, 여기도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내봤네요. 7일. 여긴 또 2주 그러면 안 됩니다. 최근에 또 2주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여기는 7일입니다. 그리고 제재가 크니까 일주일 정도 확실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볼까요? 그럼 어디다가, 그러니까 언제 어디다가 내놔야 되냐고, 거래정보망. 거래정보망은 이제 좀 이따 바로, 우리 거래정보망은 인터넷통신망인데 개업공인주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게임입니다. 이 망을 모르는 부동산은 아예 없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들끼리 거기다가 올려놓고 공동으로 중개하자고 물건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인터넷 사이트가 아닙니다. 망이 따로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그리고 일반인들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일간신문에다가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치사하게 망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망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망에 내면 신문에 안 내도 괜찮다. 그리고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 내면 된다. 이런 소리니까 여기는 이제 둘 중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넉넉하게 주고, 그 다음에 둘 다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만 선택해서 망에만 내면 신문에 안 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보실까요? 또 여기 다만도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꼭 공개를 해야 될까요? 자, 임대차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세금하고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미가 아예 없잖아요. 매매 교환 같으면 재산세 이런 것들 때문에 공시지가를 공개할 건데, 우리 세법은 이제 조금씩 배우실 거니까요. 공시지가는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셔야 됩니다. 이걸 또 치사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X. 그 다음에 니은번에 그냥 말만 들으면 되겠죠. 비공개청 있으면 거기에 따르라는 겁니다. 신문에 내지 마세요 그러면 신문에 내지 말고 전속으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좀 들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내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럼 당하는 사람 얼마나 충격이 크겠냐고 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막 대문짝만하게 우리 집이 신문에 나왔네 그러면 좀 아주 우울증 생길 겁니다. 그입니다. 안 좋아갖고 저 그냥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그입니다. 그 다음 디귿번에 제목만 보시고요.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기도 나중에 업무정지 당할 수 있다. 근데 오히려 거짓 공개는 등록취소까지는 아닙니다. 공개 안 한 주가 더 큽니다. 거짓 공개도 나중에 뭐 6개월로 별표를 얻어맞겠지만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 내용을 지금 기업번하고 다릅니다. 공개했으면 또 공개 내용을 또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뭐를 냈냐고 라고 공개 내용 통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통보하다 보니까 머릿결 아프네. 하나만 잘못해도 업무정지는 최소한 당하네. 막 이럽니다. 그다음 미음번. 인적사항은 주소 성명 같은 것은 상식이죠.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좋은 거라고 그냥 대문 앞에 여기다 아예 신문짝에다가 주소 성명 다 내놓냐고 합니다. 자, 그건 공개할 필요가 없잖아. 자, 그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확인 설명은 나중에 저 뒤에서 한번 볼 건데, 자, 왼쪽 위주로 한번 볼까요? 중개대상물의 종류. 뭐냐면 이제 확인 설명 거의 같으니까 그 확인 설명에서는 다시 한번 앞글자 따볼 겁니다. 소재나 지목이나 면적. 자, 이런 거 안 바꿀 거고요.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박스에 있는 거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거 다 공개하세요. 거기 박스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없는 게 없습니다. 소재, 면적, 지목, 구조 다 공개하세요.
다음 두 번째, 벽면하고 도배 상태도 공개하세요.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것도 다 상태가 어떤지 공개하세요. 도로 등의 상태, 그리고 시장학교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아주 난리죠. 그리고 위쪽 솜 진동 같은 환경 조건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아주 집에 있는 거 다 공개하래 고수입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소유권, 전세권,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권리를 배우네요. 권리관계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거기도 다만 나오죠. 주소 성명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규제도 공개 당연히 해야 되고, 용도적이 도시적인지 관리적인지 농림적인지 우리 공법 이제 배우실 건데 그거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보석률이 아니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중개사물의 거리 예정 구매, 그 다음에 공시지가. 자, 임대차의 경우는 아까 공시지가 공개할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공개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는 건 아닌데 뭐가 의미 없는 거 왜 공개했을까? 그럴 겁니다. 비난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중간에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 그렇죠? 매도 매수는 엄청 궁금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해가고 있나, 누구누구 만나보고 거래가 어느 정도 와있나, 얼마 정도만 참으면 계약서 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세 번째가 계속 해야 되니까 아까 신문에 공개는 한 번이면 그냥 끝납니다. 통보도 한 번이면 끝납니다. 요 놈은 계속 해야 돼요. 일주일마다 한 번 이상을 계속적으로 누구누구 만나보고 거리가 어느 정도에 와 있다. 요 놈이 정말 제일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잊어먹으면 업무정지 얻어맞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와볼까요? 완전히 또 끝나면, 아까 이제 우리 박스에서 한번 봤었고요. 거래 사실을, 거래가 다 끝났다고 그 거래 사실을 누구한테, 근데 거래 사실을 매도 매수인 그러면 안 됩니다. 삭제를 시켜야 되니까 망에서, 인터넷 통신 망에서. 그러면 인터넷 통신 망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저기 끝에 있습니다. 중개율은 아니라고. 아예 이제 가로에다가 써놨습니다. 번지수 잘 생각하시라고 삭제를 시켜야 되니까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빨랑 삭제시켜주세요. 우리 집 아주 전화통에 불이 난다고 합니다. 삭제 안 시키니까. 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위약금하고 이제 여기 이제 소요비용 청구인데, 우리 매도 매수인도 막 옆집을 가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한 집에다 맡긴다고 했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신의 성실의 원칙. 남의 뒤통수 치는 거. 이건 아주 싫다는 겁니다. 전속이 갑인데 막 을한테 병한테 거기 가서 막 계약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위약금 청구합니다. 그리고 소개시켜주니까 얌체 같은 것들이 둘이 눈 맞아갖고 둘이 계약서 쓰고 이런 것들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설명 드려볼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약간 복잡한데 설명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볼까요? 이건 문장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 위약금. 저기 끝에 있는 위약금입니다. 근데 100% 다 받아. 근데 중개 보수는 아닙니다. 옆집에서 계약서 썼으니까 위약금, 계약을 위반했다. 왜 옆집 갔냐?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번호 해볼까요? 자, 내용 보지 말고 이제 자, 두 줄 약간 이제 고딕체로 좀 써놓은 거. 전속기업공사 외의 다른. 전속 외에는 안 가기로 했잖아요. 왜 한입 갖고 딴 말 하냐고. 금반원의 원칙, 민법. 외의 다른 기업공사한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를 하면은 여기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딴 집에 안 가기로 했는데 나 위반하고 딴 집에 가서 거기 가서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래까지 했을 때 청구가 되지 의뢰. 아직 계약서 안 썼다는 겁니다. 옆집에 그냥 알아보려고 아니면 궁금해서 가보기만 했습니다. 거기다 위약금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됐을 때. 완전히 계약서 썼을 때 그때 덮쳐야 됩니다. 성질 좀 죽여야 됩니다. 자, 성질 급하게나 옆집 갔다고 덮치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계약서 써야 됩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언제 보수 받게? 이것도 예전에는 자주 내봤습니다. 의뢰 갖고는 보수 못 받아. 옆집에서 거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니은보를 볼까요? 정말 여긴 또 얌체 같은 바로 매도 매수인. 둘이 눈 맞아갖고 둘이 다방에 가서 조용히 둘이 계약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개업을 따돌리고 계입니다. 자, 니은보 보실까요? 실무 가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소개시켜주니까 둘이 계약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니은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개업공인주사의 소개에. 자, 중요한 문장 딱 다른. 외나 다른, 그리고 소개. 그 소개가 원인돼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 소개시켜서 전속이 게임입니다.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그리고 전속기업공사를 뭐 배제하여, 그리고 직접 거래했을 때.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요 문자, 이
속이고서 알게 된 상대방하고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도 위약금. 그 다음 이제 근데 2번 보실까요? 여기는 다 못 봤고요. 앞에서는 반토막이 버티고 뒤에는 또 쓴병이 버팁니다. 좀 더 설명드려볼 겁니다.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다음에 중개는 어쨌다고요?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상대방이 나오긴 나오는데 자, 위에 니은번은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 근데 여기 이제 2번에서는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서 거래를 했을 때 예, 여기는 유약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우리 전속개혁공사가 아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다려도 속 터지니까 대문 앞에 방 있음. 요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바로 50% 안에서 소요비용입니다. 아예 다른 나라는 한 푼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으니까. 게임입니다. 우리 망에다 공개했잖아요. 신문에 공개했잖아요. 돈은 들어갔잖아요. 일부라도 줘야 되잖아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5번에 이제 위반에 대한 제재 보시가 등록주소 그나마 정말 절대적은 아닙니다. 공개하지 않았을 때 욕심부리고 안 냈을 때 등록주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데도 공개를 오려 했을 때 완전 청개구리 등록주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죄다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그럼 등록주소만 잘 정리하면 나머지는 업무정지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내용이 좀 많아 보이니까요. 도대체 이제 무슨 내용인지 꽤나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나온다. 라고 135페이지입니다. 한번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135페이지에 전속중개계약은 정말 한 문제가 반드시 전속중개, 전적으로 한 개업공사한테만 속한다. 간 말고 딴 집에 안 간다. 라고 서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안 가기 이익입니다. 그럼 약속은 지켜라. 그겁니다. 민법의 대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이제 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개업공인사의 의무. 자, 의무하고 이제 권리가 나오게 나올 건데 하여튼 전속중개계약은 한 문제가 나온다.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나 먼저 뭐 성격이나 이런 건 간단하고요. 근데 장점이 정말 많다. 근데 이제 나 먼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처음에 오자마자 해줘야 될 게 있다. 바로 전속중개계약서. 자, 우리 실무감 이제 서식을 볼 겁니다. 앞쪽 뒤쪽. 뭐 그 서식 갖고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질 않는데 전속중개계약. 자, 물론 이제 이전용, 취득용에서 작년도에 역시 나왔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를 그다음 작성하시고 교부하시고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식 있으니까 그 서식은 써야 되고 아까 일반중개계약서는 어차피 옆집 가니까 안 써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써주면 업무정지 당합니다. 작성 그다음에 교부하고 얼마 동안 보존한다? 3년.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자, 보존기간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보존. 자, 보관하고 뭐 같은 의미인데 3년 동안 근데 유효기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로 전속중개계약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습니다. 유효기간, 전속중개 유효기간 얼마다? 3개월. 3개월이 바로 원칙이었습니다. 3월이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예외예요. 3개월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약정으로 원칙은 정말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법에서는 불안정하고 딱질석입니다. 법에서는 3개월이라고 할 거야. 근데 서로 합의해서 3개월보다 더 길거나 짧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약정은 예외, 원칙 예외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약정으로 얼마든지 알아서 늘리든지 줄이든지 알아서 하세요. 입니다. 강행규정 아니니까 알아서 하기. 알아서 하기면은 여기도 원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더 먼저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원칙은 3개월이 맞고 게입니다. 두 번째, 정말 치사하게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이냐고 서명 미시냐고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서명. 근데 서식에만 나옵니다. 또는 여기다 서명 및 그러면 안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말고 이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그놈도 서명 미십니다. 교재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요건 지금 틀린 겁니다. 서명 및. 자꾸 이제 길목을 봐야 되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한다. 저기 실무가 문제 서식도 나올 건데 아니다. 서식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아예 틀린 소리입니다. 서명 또는요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위반. 작성 안 했다. 작성했는데 교부하고 보존 안 했다. 업무정지를.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등록주소 아니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무소 문 닫으세요.
여기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자, 등록취소라고 하면 아예 안 됩니다. 자, 무슨 등록취소입니다. 3년 동안 영어 못한다. 너무 가혹하다. 공개 안 했을 때가 바로 이제 거기는 등록취소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공개. 자, 우리 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게 공개하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밖에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정말 전속중개가 단점, 오히려 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있어, 그입니다. 옆집에 못 가니까 너는 그냥 아예 그냥 나한테만 코 꼈으니까 신경 자체도 안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라고, 그입니다. 자, 공개 안 하니까 이제 등록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를 아까 7개나 있었죠. 정보를 바로 이제 공개하세요. 자,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자, 공개 의무는 며칠 그리고 어디다가 자,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정말 가장 많이 내봤을 겁니다. 등록주도 당하니까 제때 내세요. 그리고 잘 내세요. 벼룩시장 그런 데는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며칠 이내라고요. 뭐 7일도 있고 막 2주도 있고 지체 없이도 있는데 자, 7일 이내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 2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넉넉하게 그렇게 시간 안 줘. 아까 중간중간에 상황 통보 거기가 이제 2주였습니다. 아, 7일 이내입니다. 또 여기도 지체 없이나 7일 나온다. 입니다. 지체 없이는 너무 가혹하죠. 신문에 내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는데 그러면 등록주도 당하라고 그입니다. 그리고 14일 2주는 아닙니다. 입니다. 너무 늘어지면 안 되잖아, 그입니다. 일주일 안에 넉넉하게 시간 줬으니까 그때 내세요. 그리고 둘 중에서 이제 하나였습니다. 이제 바로 뒷장에 이제 거리정보망이 나올 겁니다. 거리정보망이라고 해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 개업공사 등이 망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정보를 보고 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망에 보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없는 적이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의뢰받자마자 인터넷에다 올리기 바쁩니다. 그래야 같이 하지. 그입니다. 옆집에서 내가 붙일게 손님. 고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일간신문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망과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망 뭐라고요? 또는 자,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또는 망에 냈으면 신문에 안 내도 괜찮다. 망에 자, 못 내면 신문에 내면 된다. 게입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둘 중에서 하나만. 자, 이렇게 둘 중에서 하나만 내면 되지. 여기다가 망과, 자, 망과 신문. 그러면 그리고의 개념이니까 자, 표도 정말 안 납니다. 신문. 자, 그런 적이 없다. 게입니다. 뭐 정말 다른 걸 다 많고 망과 일간신문 했을 때 왜 틀렸냐고 이런 건 정말 너무 심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예 심하게 이장난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자, 꼭 잊어먹을만 하면 꼭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비공개 요거 두 개가 나란히 정말 등록주소입니다.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자, 비공개 요청이 뭐 해야 된다? 준수. 자, 준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왜 안 내냐고 내지 말고 왜 내냐고 그입니다. 여기 이제 등록취소인데 이 등록취소도 절대적은 아니고 그래도 좀 봐주긴 합니다. 상대적이 나중에 뭐 여기도 상대적 등록취소는 나중에 다 앞글자 따서 또 정리를 할 때가 있을 거니까요. 여기가 등록취소 그러니까 이놈은 여기가 등록취소가 아니라 공개하지 않았을 때하고 공개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어기고 냈을 때 이놈이 바로 등록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공개 내용을 여기 이제 공개하라는 거고요.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합니다. 공개 내용에 바로 통지 의무인데 여기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근데 여기 치르라고 다릅니다. 여기는 공개할 때고 여기 공개했잖아요. 그럼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얘기합니다. 아까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수도 전기 막 이런 것들입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서로서 여기다 치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심하게 안 내봤고요. 구두 절대 안 됩니다. 근거 남겨라. 팩스 이메일까지 괜찮은데 전화 붙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 당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거짓으로. 자,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거 뭐 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인적사항. 자,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은. 근데 자꾸 시험 문제가 인적사항도 공개할 수 있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냐고 주소, 성명인데. 자, 주소나. 그 다음에 성명 같은 것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공개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가 좋은 거라고 주소 성명까지 다 공개를 하냐고. 그래서 여기는 공개
공개해서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중간중간으로 왔습니다. 중간중간의 얘기입니다. 자, 오자마자 해야 될 것들 중간중간에 상황을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최소한 7일 이내에는 전속중개에서 더 빠를 거고요. 자, 7일 이내에는 공개를.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언제 전속중개가 의뢰받았는데 하면서 날짜 갖고도 막 계산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개를 바로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거고요. 오케이입니다. 그다음에 공개하면은 또 지체 없이 내용 통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 중간중간에 정말 거짓을 공개해서는 아예 안 되고 하면서 나올 건데, 바로 이제 2주, 이렇게 딱 2주가 되면은, 일주를 넘어서 2주가 되면 상황을,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를 하세요. 상황을 그렇게 철석방정 안 뜨니까 2주. 그리고 이런 식으로 2주, 계속 2주, 2주 하다가 거래가 완전히 끝났네? 그럼 거래 사실. 거래가 다 끝났다는 거래 사실을 통보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오자마자 해야 될 것들 전속 중개 계약서. 그 다음에 최소한 7일 전에는 공개를 해야 되고, 공개 내용 통보도 해야 되고,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2주마다 이제 아주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한 번이면 다 끝나는데 계속해야 된다. 거래가 다 끝났다. 거래 사실을 사업자한테 알려라. 고스럽니다. 아무짝이나 이제 쓸모없으니까 정보가 지금 A 물건이 쭉 나와 있으면 우리 집에 막 전화통에 불이 나가고 영업방해도 할 겁니다. 제발 좀 삭제시켜라.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인터넷 통신 망이 있는 것. 신문에는 안 내면 되니까 괜찮은데 망에 올라가 있는 것은 빨랑 삭제를 해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업무를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그러니까 이 상황에다가 상황 통보. 자, 바로 이제 상황을 뭐 해야 된다고요?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그리고 이제 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자, 시기는 지체 없이 입니다. 여기서 꾸물거리지 말고, 여기는 뭐 7일 정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지체 없이. 그리고 자, 두 번째 어떻게 방법? 꼭 문서로 써요. 정말 아주 귀찮죠. 전화통 붙들어 갖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통지는 다 문서요. 근거 남겨. 입니다. 자, 문서로서 통보를 또 해야 되고요. 구도 아니다. 선택도 여기는 절대 아닙니다. 문서로서만 해. 팩스 이메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이메일로 보내도 괜찮은데 그거 남으니까. 그럼 수신했는지도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재는 최소한 업무정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업무정지. 등록취소까지는 안 갈 거고요. 업무정지 얻어맞어.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다 끝났네. 완전히 끝났네. 요거 계속 주기적으로 하다가 이제 끝났네. 그입니다. 거래사실. 그입니다. 거래사실을 그리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아주 법은 잘 만들어놨죠. 오자마자 해야 될 것들, 중간중간에 계속 해야 될 걸 다 끝나면은 다 혼란을 초래하니까 빨랑 어찌해야 돼? 없애야지. 그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나 먼저 시기도 여기 이제 지체 없이 얘기합니다. 꾸물거리지 말아라. 자, 지체 없이. 그러니까 공개. 상황 통보 요거 말고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자, 지체 없이.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누구한테? 야, 누구한테?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개 의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은 잘 안 내고 있는데 거래 정보 사업자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 망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되니까 거래 정보 사업자다. 그리고 꼭 중개 의뢰인 같은데 중개 의뢰는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재. 하여튼 최소한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라고 해서 이제 별표 3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아까 위약금. 자, 요거 한번 잘 정해 놓으실까요? 그때 문장으로도 자꾸 나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50% 둘로 나눠보셔야 되는데, 내에서 소요비용을. 그러니까 이제 두 개. 그 다음에 소요비용은 하나인데 내용이 아예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위약금을 먼저 보실까요? 위약금. 위약금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문장이 아주 기니까요. 아까 봤네요. 전속개업 공인중개사. 남의 막 뒤통수 친 겁니다. 전속이 갑인데 전속 외의. 자, 외의 그리고 다른. 자, 문장에서 꼭 중요한 게 왜 옆집을 갔을까. 그리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을. 그러니까 전속이면 한 집에다 맡기고 옆집을 안 간다고 했는데 뒤통수를 뻥치고 가서 이제 옆집에 가서 그 다른 기업 공사하고 거기다가 거래 의뢰까지 나뉘었습니다. 다른 기업한테 거래를 했을 때
네, 여기 막 문장 길어지니까 두 줄, 세 줄 계속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만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외에 다른 개업공사한테 거기다가 거래를 했을 때 얘는 이건 정말 잘못한 거죠. 금반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 하다 민법의 2조가 전 법률을 다 우리 공법에도 가게 되면 막 신의 성실 요거 유사한 내용들이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잘못한 거죠. 전속밖에 없는데 왜 옆집 가서 계약서 쓰냐고. 그러면 옆집에서 계약서 쓰니까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내가 계약서 썼을 건데, 그입니다. 물론 이제 넉넉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옆집 간건 잘못한 거예요, 그입니다. 그러면 뭘 청구한다고요? 위약금. 그러니까 전속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쓴비용 상관없이 100만 원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더블로 깨집니다. 가라고 옆집을,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개한 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정말 전속은 갑인데, 그리고 소개를 이렇게 이제 소개한 전속개업공사가 바로 소개한 쭉 나오고 소개만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개한 상대방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입니다. 갑이 바로 전속인데 요 전속개업공사가 소개를 딱 시켜주니까요 저것들이 아주 딱 눈빛 교환했습니다. A한테 누구를 B를 딱 소개하니까 둘이 딱 소개를 받고 나서 야 우리 전속개업공사를 따돌리고 지금 오늘 올해니까 오늘 안 오고 가서 둘이 다방에 가서 계약서 저기 알파문고 가면 계약서 서식 있습니다. 그거 사다가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 서식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프린터기 있으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둘이 가서 지금 소개를 시켜주니까 둘이 요 전속을 배제하고 둘이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했냐고 그리고 누가 소개를 시켰냐고 A한테 B를 자 소개 전속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그러면 소개시켜서 거래가 됐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래는 누가 했냐고 전속이 소개 없었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됐잖아요. 소개시켜주니까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밥만 먹고 도망가냐고 밥값은 내야지 요소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면은 그 소개가 원인 돼서 결과적으로 거래가 됐다고 항상 우리 법에서는 인과관계를 묻는다고 합니다. 원인과 그리고 거래가 결과 그 결과가 개업 때문에 결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딱 연결이 됐네. 그러면 거래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했네. 갑이 했네. 했으면 얼마 받겠냐고. 다 받겠지. 이러니까 이상하지 아예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방 가려면 가. 착값만 더 날리게입니다. 나중에 내 착값도 더 내주고 와. 해가지고 얼마든지 착값만 더 날렸다는 겁니다. 둘이 신났지만 신나는 건 끝이요.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50% 잘해봐야 50% 내서 소요비용. 근데 우리나라 되니까 이게 반토막 주거나 쓴비용을 주지. 다른 나라는 아예 안 줍니다. 이게 이제 중개그로 이제 스스로 오죽하면 아예 신경 하나 자체를 아예 안 써줍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될것 같지도 않고 아주 속 터지겠네. 앓느니 죽는다고 합니다. 대문 앞에 방 있음 내놨더니 그거 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중개의뢰인이 게임입니다. 중개의뢰인이. 여기는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도 상대방이 나와도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소개시켜준 상대방 말고 스스로. 그다음에 발견한. 스스로 발견한 누구하고요? 상대방과. 이런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은 이 상대방과 거래입니다. 자, 거래했을 때는 여기는 50% 내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아,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지금 전속인데 전속은 정말 손 하나 깠다 하는지 뭘 하는지 안 하는지 자 들어보니까요 거래가 뭐될것 같지가 전혀 않습니다. 그러면 감나무 감 떨어질 때까지 A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는 A가 그냥 차라리 그냥 저기 대문 앞에다가 방 있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세 넣네 아니면 자집 매매 자집 매매라고 아예 그냥 여기다 이제 아예 간 거를 다 써놨습니다. 뭐 어디 막 정보대에다 붙여놨더니 자 B가 소개시켜준 상대방이라 B가 요 사무소 가려고 했는데 안 가고 내가 찾는 방 여기 있네 내가 찾는 집 여기 있네 내가 살게 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이나 보통 나라가 너는 받을 게 없잖아 하니까 한 푼도 안 주는 게 맞기는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개라도 하니까 비용을 줘야지 너무 가혹하잖아 그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 매매가 되면은 요때 이제 거기서는 바로 알아서 했으니까 요 사람도 손해는 보긴 보니까 50% 안에서 쓴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 보수 계산해봐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때는 조금 나중에 봐도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약금.
위약금하고 그다음에 50% 내 소요 비용을 그러니까 여기는 의무지만 여기는 우리 결권사의 권리 그리고 매도 매수인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동전의 양면하고 비슷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전부 내용. 자, 그럼 이제 아까 보셨던 거 쭉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네,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에 뭐 서식이 있다 없다. 그 다음 보존기간 뒤에 가면 또 보게 되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40페이지에서 전속중개계약서 이 서식입니다. 이건 안 써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여기는 안 쓰면은 업무정지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제일 꼭대기 보시면은 매도인이 오면은 왼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매수인이 오게 되면 그 매수 왼쪽에 예, 거기 박스에다가 갈매기 모양 체크를 하고 오른쪽에다 체크하면 임대가 돼버립니다. 잘 보세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세를 얻겠다는 사람이 오면은 임대 왼쪽에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사각형 같은데 나 임차면은 임차. 근데 매매 임대차가 아니면 그 밖에 계약 교환이라든지 전세나 저당권 그러면 거기다 쓰셔야 됩니다. 근데 꼭 쓰실 때 조심하실 게 왼쪽에 그 밖에 계약에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가로에다가 쓰기만 하고 거기다 체크 안 하시면 업무정지 당합니다. 그 밖에 계약 왼쪽에도 체크하고 가로에다가도 전세라고 쓰고 여긴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업무정지 당한다고요. 억울하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중개 의뢰는 갑이라고 표현했고 정말 갑질할 거고 우린 좀 슬픈 을이 되고 그리고 중개를 개업공사 을한테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이를 승낙한다. 이게 계약이라는 겁니다. 청약과 승낙이 여기를 합치했다. 민법 배우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먼저 을. 자 우리 개업공사의 을 의무가 나와 있는데 상황통보 거기 나오잖아요. 계약 체결한 후 2주 이내에 한 번 이상은 업무 처리 상황을 알려주라고 제일 골치 아프다는 주기적으로 문서로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자 의무 있었던 거 그대로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후 얼마 이내 7일 이내 그러니까 2주 7일 요거 날 말고는 모두 지체 없이라고 했는데 뒤에 볼까요? 거래정보망 이제 두 번째 줄 앞쪽으로 왔습니다. 일간신문에 정말 또는 그랬죠.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공개하고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을 중간 넘어오면은 공개를 하면은 지체 없이 이제 공개한 내용입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맞잖아요. 문서로서 또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도 그 여부도 거기다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라고 해도 거기다 쓰고 비공개면은 비공개 보통 요청 안 하겠지만요. 그럼 비공개라고 거기다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공백으로 놔두면 공개라고 공백으로 놔두면 또 업무정지 당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 그 밖에 계약하고 요 공개 비공개 여부 여기도 반드시 채워 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무소 문 닫아. 단속 뜨면 좀 문 닫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갑.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집에다가 맡겨라. 그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제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뢰에게, 우리 이제 개업인데 위약금으로. 근데 위약금인데 세 개는 다 아니고 다만 3호의 경우는 그입니다. 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되는 금액 안에서 반은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행위를 할 때 쓴 비용, 소요된 비용을 지불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먼저 1번, 2번이 위약금이죠. 우리 매도 매수인 너무 잘못해서. 자, 1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을 외에, 다른, 이렇게 외, 그리고 다른 개업공사한테 각이 없긴데 그리고 중개를 의뢰해서 거기다가 거래를 성립시켰다는 겁니다. 정말 뒤통수 치고 옆집 갔네. 옆집 가라고. 나 우리도 전속중개보수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청구할 거라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가 전속중개보수고 여기는 위약금이고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두 번째 얌체 같은 걸 나오잖아요. 전속격 유효기간 내에 의뢰 소개에 의해서 알게 돼. 을은 전속이요. 전속개업공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사무소 온다고 하더니 안 오네. 게임입니다. 다방 갔나 봐. 둘이 손잡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하면은 위약금. 1번, 2번 위약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잘해봐야 반토막. 앞에서는 반토막이 버티고 뒤에는 쓴비용이 버티고 야, 유효기간 내에 갑이 중개은 갑이 대문 앞에 방 있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을 때 여기는 50% 안에서 쓴병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효 기간 정말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몇 개월 당구장 표지 3개월 원칙. 그다음에 3개월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길면 위에다가 얼마까지 한다. 짧으면 몇 년 몇 월까지 한다라고 쓰고 아무 소리 없으면 그냥 공백으로 거기 놔두고 그입니다. 3개월을 맞춰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중개보수 거래 금액에다가 얼마 퍼센트. 자, 중개보수 나중에 배울 거고요. 금액은 얼마다. 그 두 군데 나란히 또 채워야 된다. 그다음에 자, 5번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인데 다음에 행위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이라. 너무 뻔한 소리고요. 중개보수나 실비를 과다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아닙니다. 차액을 환급. 그러니까 100만 원 받을 거 200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받고 100만 원만 토해내라. 자,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확인 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액을 손해액을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너무 뻔한 소리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여섯 번째도 이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요건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해서 가능한데 그러면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은 1번부터 5번 사항들은 합의해도 별도로 정할 수가 없다. 정한 거는. 그러니까 이 소식만큼은 절대로 변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형하면 업무정지야.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명 또는 나오잖아요. 정말 저 서명 또는 날인 법에는 아무 소리 없는데 서식에 있다 보니까 저걸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전속은 서명 미시 아니다. 게임다. 자, 먼저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두 통을 작성하고, 자, 두 통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상하네요. 그러면 따질 거고, 그 다음에 각자 뭐 한다고요? 서명 또 오는 날이. 정말 서명 밑이 아니라 또는이다. 거기 또는 한번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 박스에도 나오네요. 자, 중개율은 한 사람.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 근데 저 끝에를 보세요. 서명 또는 서명 밑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실까 141페이지에 정말 작년도에 자, 이것도 꼭 이전용 취득용 예전에도 좀 약간 냈었습니다. 작년도에 냈어요. 자, 먼저 자, 이전용에 보실까요? 자, 이전용. 그러니까 매도인이 왔을 때는 위에만 두 군데 동시에 쓰지 않습니다. 매도인지 임대인지 그 밖인지 그 다음에 물건 가지고 왔으니까 소유권자가 누군지 등기명의인지 누군지 그 다음에 중개상물의 소재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물건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체크할 겁니다. 자, 이전용에서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리관계 복잡하게 해놓은 사람은 이전 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우리가 배우는 거 막 등장할 겁니다. 최소한 막 저당권은 있을 거예요. 대출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거래규제나 공법상 제한상 뭐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우리가 조금 배워보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중개를 부탁한 금액이 얼마냐 그 밖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용입니다. 취득용. 그러면 취득용은 뭔가 바라고 온 사람, 매수인, 그 다음에 임차인 뭔가 바라고죠. 집이 좀 집값이 좀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살려고 할 건데 세를 좀 들어오는 사람 집이 좀 쌌으면 좋겠다. 월세 보증금, 전세금. 자 그러면 자 거기 항목에 보실까 항목. 자 물건도 뭐 희망. 정말 희망밖에 안 보입니다. 희망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가격도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도 희망. 조건까지도 희망. 정말 아주 희망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대상물의 표시에서도 토지 아래 보면 은행용자. 은행용자도 매수인 쪽이 아니라 이전용. 거의 대부분 대출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물건 넘기는 사람입니다. 뭐 지렛대 효과는 알아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은행용자 받아 결혼해서 배울 건데 그입니다. 아, 그것만 잘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서시 바로 뭐 또 나오진 않겠지만 아주 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시 앞쪽 뒤쪽 다 채워라.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어려웠었는데 142페이지가 이제 바로 여기는 이제 자 1번이 바로 전속중개계약 30회 때 나온 거. 그 다음에 자 2번은 예전의 문제 중에서 좀 아주 괜찮은 거. 정말 이런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1번을 보실까요? 자 중개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실 게 임대차 계약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포인트가 될지 모릅니다. 임대차 계약을 게임입니다. 임대차가 포인트인데 그걸 잘 모르시고 넘어가면은 공시지가 공개해야 안 해. 이런 것들이 바로 걸릴 건데 그 임대차 계약 그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보고
시험장에서는 막 급하니까 문제 자체는 대강 보고 나서 박스만 막 보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 개업공사 을과, 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응용해서 약간은 그래도 까탈스러웠습니다.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X부동산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 변과, 그 다음에 저당권자 정의, 자, 바로 있는 경우에 을은 거리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포인트는 임대차입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기업번행. 근데 병의 성명 같은 거, 자, 병의 성명 같은 것은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는 없을까요? 좀 없죠. 성명을 왜 공개하냐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에, 자, 정의 또 주소, 주소나 성명을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주소 성명 같은 거 공개 안 한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아마 D급번에 요걸 아마 답을 3번 이렇게 많이 골랐을 겁니다. 3번. 저기 임대차를 안 보니까 그입니다. 근데 요쯤에 딱 오게 되면 이제 임대차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눈 뜨고 당하게 됩니다. 자, X 볼까요? 이제 D급번 X 부동산의 공시지가. 자, 임대차는 공시지가가 의미가 있다 없다. 임대차가 세금을 내냐고. 아닙니다. 자, 세금 내는 거하고 전혀 관련 없으니까 공시지가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번의 지급번은 아예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 게임다. 근데 1번에 입지 조건이 됐고 환경 조건이 됐고 다 공개해야 되겠잖아요. X 부동산에 대한 일조.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는 집은 안 들어가. 이럴 겁니다. 우울증 생겨. 그럼 뛰어내려. 정말 자살 문제도 발생합니다.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말 기업번호 주소 성명 같은 거 공개 안 하고, 자, D급번이 결정타를 알렸는데 임대차다. 저기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임대차가 나오잖아요. 공시지가는 공개 안 해. 할 필요 없어 그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의외로 1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정말 난이도 상급에 해당됐습니다. 작년도 문제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이 정도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연홍민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괜찮았습니다. 요겁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근데 용어인데 특정한 전속중개계 여러 집 간약입니다. 특정한 개업공사를 정해서 벌써 다수 그랬으면 일반일 거니까 이상했는데 전속은 정말 특정 맞잖아요. 한 집에만 정해서 그 개업공사에 한해서만 저러니까 아까 옆집 다른 이러니까 옆집 같다고 위약금 청구하잖아요. 한해서 중개사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아주 평범한 문장이죠. 맞네. 자, 그러면 기업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벌써 틀린 것 같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없어서. 그 다음에 니은번 볼까요? 당사자 간의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맨날 숫자 바꾼다고요? 6개월이래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결정타를 알렸습니다. 니은번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벌써 3번도 5번도 틀렸고. 그러면 1번하고 4번 중에서 답인 것 같고 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1번이 자, D급번은 아예 의미 없죠. D급번은 1번에도 있고 4번에도 있고 왜냐하면 D급번에서 고민하시고 저 긴 문장을 보고 나시면은 황당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야, D급번 이제 의미 없지만요. 만나봐 볼까요? 개업공사는 중개유리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후 맞잖아요. 상황은 철사방자 안 떨어요. 2주일에 한 번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딱 맞잖아요. 2주 맞고. 근데 볼 필요가 아예 없었잖아요. 1번도 디귿 있고 4번에도 디귿 있고 이걸 내가 왜 봤을까? 그입니다. 문장만 괜히 길었지. 근데 1번이 맞으면 4번. 근데 1번이 틀리면 1번이 답이요. 라고 둘 중에서 이제 하나로 그러니까 끝까지 보기는 만듭니다. 1번 볼까요? 전속중개계 유효기간 내에 다른 여기 다른 나왔네요. 다른 개업공사에게 자, 문장만 길어졌어요. 계속 해당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한 중개구례는 다른 집에 간 게 잘했냐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던 개업공사한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위약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주 정확하죠. 다른. 스스로 그랬으면 위약금이 아닐 건데 다른은 맞아. 소개한 상대방은 맞아. 보수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맞네. 그럼 1번 들어가야 되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은 나온다고 대비하니까 어렵게 낼 거예요.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거래정보망 반드시 나오니까요. 이건 좀 그래도 좀 짧으니까 얼른 보시고 그 다음 이제 6장에 보시면 이제 의무 쪽으로 약간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